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다사다난했죠. 그리고 여전히 다사다난한 2013년 보내면서 연말 특집 마지막 4탄입니다. 경제 기자들과 올 한 해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보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어?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는 2013년 경제 각 분야를 정리하고 내년을 내다보는 12월 연말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제4탄으로 경제 기자들이 뽑은 올해 9대 뉴스입니다. 경제정책, 부동산, 금융, 세 주제로 나눠서 경제계 구석구석 짚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네, 올 한 해 경제 각 분야를 돌아보는 금요일의 연말 특집 12월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2013년 경제계에는 어떤 굵직한 뉴스가 있었나? 경제 기자들이 직접 짚어드립니다. 정부 정책과 부동산, 금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대 이슈씩을 뽑아보고요. 흥미진진한 뒷얘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스튜디오에는 중앙일보의 안장원 기자, 파이낸셜 뉴스의 김현희 기자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한 분 더 계십니다. 원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세종시에 중대 현안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는데요. 영화로 보는 경제 이야기 해주시는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입니다. 박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 기자님, 김 기자님과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문에 상당히 바쁘셨죠? 네, 원래 그 계획이 돼 있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번 주 갑자기 계획이 잡혀가지고. 네, 그 오늘 오전에 2014년 경제정책 방향 그 관련해가지고 그 경제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세종시가 정말로 분주했었는데요.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두 번째로 또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서 예, 더 바빴던 오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셔서 한 말씀 들어보니까 글쎄요, 뭐 잘해보자는 말씀이시기는 한 것 같던데.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체감적으로 국민들이 네.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경제를 만들어 보겠다. 네. 아, 그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연말 특집 진짜 오셨어야 되는데 취재 뒷얘기 이런 거 제가 다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뭐 전화로나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정책 분야에서 3대 이슈 뽑은 것 들려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뭐 그 세법 개정안 논쟁 이게 증세는 아니냐 시끄러웠던 이 세법 개정안 문제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철도 민영화 혹은 철도 경쟁 체제 도입. 네. 이것도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기관 개혁에 관련된 요즘 한참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여기 아마 정부 정책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은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 증세냐 아니냐를 두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세법 개정안. 네, 네. 이게 당장 이제 올해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 소득공제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세법 개정안 올해 지난 그 8월 달에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증세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다. 이런 자평을 그 기획재정부가 했었었는데요. 8월 8일 날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큰 반발을 받고 결국 나흘 뒤인 8월 12일에 대통령이 직접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그러면서 큰 해프닝을 겪었던 그런 네. 사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세법 개정안 그 골자를 보면 그 소득공제 8가지 항목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연봉 3,450만 원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자들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억을 해보시면 당시 이제 정부가 이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세금이 오르게 되는 연봉 3,450만 원 소득자는 근로자 상위 28%다. 그러면서 사실상 고소득자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던 게 그때 가장 큰 네, 논란이 문제였습니다. 있었죠. 네.
이게 사실은 그 어떻게 그 계산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특히 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내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이 3,450만 원이 상위 43%에 불과하고요. 또 이렇게 또 체감적으로 연봉 3,400만 원 받는데 고소득자라 말하기는 힘든데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시 한 번 더 수정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수정돼서 통과된 안을 보면 연봉 5,500만 원까지는 연말에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세금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 따라서는 막상 저 직접 또 계산을 해보면 오르게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뭐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시면 이 효과 영향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이게 이제 논쟁이 됐던 게 정부에서는 일단 증세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방안이 없느냐. 네. 이것을 찾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법인세라든가 그다음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먼저 증세 방안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았었는데요. 이것을 하지 않고 다시 그 유리지갑인 일반 이제 월급쟁이들의 네. 다시 봉급을 건드리다 보니까 반발이 컸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참 말하기도 요즘에는 너무 논란이 많아서 좀 어려워지는데 철도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뭐 계속 진행형이 되니까 네. 뭐라고 진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일단 오늘까지 지금 벌어진 사안을 보면 코레일 측에서 내일 자정,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 노조원들은 복귀하라. 네. 이렇게 지금 최후 통첩을 이제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레일 노조는 이 수소발 KTX 자회사에 면허 발급을 중단하면 우리는 복귀하겠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수소발 KTX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던 지난 12월 9일부터 이제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벌써 20일 가까이 다 돼갑니다.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이고 지금까지 역대 최고는 9일이었으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찰이 그 코레일의 노조위원장을 금가하기 위해서 그 언론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입은 했지만 또 체포하지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또 이 상황이 일이 또 더 장기화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출구가 안 보인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수소발 KTX 자회사는 코레일이 지분 41%를 갖고 또 공공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영화는 아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 하지만 노조는 결국 이 자회사를 만든다는 게 나중에 민간에 팔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민영화의 전 단계가 맞다. 이러면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사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홍보 전략을 또 강화하고 있는데요. 코레일의 그 방만 경영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채가 무려 17조 원이나 되고 이제는 자력으로 갚지 못할 지경이다. 그리고 이제 연간 영업 적자도 5천억 원이나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조는 코레일의 부채 상당수는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또 영업 적자의 경우도 올 상반기 그 코레일 영업 적자가 500억까지 지금 줄여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07년 이후에 일원 감축도 3,000명을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지금 또 반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안 어떻게 칠지 사실은 지금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가 공공기관 개혁인데 현호석 부총리가 막 호통을 치셨죠. 파티 끝났다. 뭐 이랬는데 네. 글쎄요. 파티 즐기신 분들은 뭐 갑자기 뜨끔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이거 참 파티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도 좀 난감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아마 이 이슈도 내년을 또 뜨겁게 달굴리실 것 예. 같은데요.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파티는 끝났다. 네. 그러면서 그 부채가 심각한 12개 공공기관장을 불러서 공공기관 부채를 삭감하겠다. 삭감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반 민간 기업 같으면 이미 사업 구조조정도 수차례 들어갔을 텐데 공공기관이라서 이게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난 11일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대책을 보면 이제 부채가 심각한 41개 기관의 경우는 현행 부채 비율이 220%인데 네. 이걸 2017년까지 200%로 낮추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당장 내년 1월에 관련된 대책을 내놔라.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계획을 지켜보고 내년 9월까지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되느냐 살펴본 뒤에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도 지금 또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부채를 줄이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낙하산 인사들이 지금 투입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그 도로공사 사장으로 갔던 그 김학송 사장의 경우는 뭐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이고요. 또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갔던 그 김석기 사장 역시 경찰 출신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낙하산 시효를 투입해놓고 부채 관리가 되겠느냐. 더군다나 정권에 가까운 그런 실세들을 투입했는데 과연 관료들이 이들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아직 그 기획재정부라든가 정부 측에서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답변 같은 것들이 네. 똑바로 현재까지는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공공기관 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로서 우리나라 정부 부채보다 많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줄여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를 놓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일단은 방만 경영 그리고 이제 복지 감소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막상 또 감사원 자료를 보면 정부 정책 실패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이라든가 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이런 데서 빚어진 부채가 많다라는 또 분석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많은 또 논란을 남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급 적용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파티 끝났다고 호통치는 것은 어떤 또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박병현 기자님 오늘 전화로나마 감사합니다. 계속 바쁘실 텐데 좋은 기사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부 정책 이슈에 대한 뒷얘기를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두 기자님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조촐해진 분위기가 됐는데, 일단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 핵심이 빠져 있고 뭘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지를 하겠다 그러는데 증세는 안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낙하산 인사는 계속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계속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좀 문제라고 보는데, 안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늘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네. 보면은 알맹이가 빠져있는 게 아닌가, 핵심이 빠져있는 게 네. 아닌가, 뭔가 좀 그 시원하게 좀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아쉽고 항상 2%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예. 한편으로는 또 그 정부 입장에서는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이것저것 살펴야 될 게 많은 게 또 같겠지만은 정부 정책을 펴면서 효과를 보려면은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저희가 짚어보긴 하겠지만 부동산 대책 크게 지금 세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 2% 부족했던 거 대표적인 걸 어떤 걸 꼽으시나요? 지금 뭐 그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네.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 가운데 지금 뭔가 전제 조건이 되게 많습니다. 네. 뭐 집을 살 때는 세금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뭐 몇 얼마 이하라든가 네. 또 뭐 집 크기를 제한을 하기도 하고 단서가 되게 많아요. 그게 항상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뒷다리를 잡는 그런 느낌 그런 정책들이 늘 항상 남아 있습니다. 물론 네. 그 대책들을 펴는데 그런 전제 조건을 하는 거에는 어떤 다른 뭐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배려라든가 고려도 작용하긴 하겠지만은 그 어쨌든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보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저 김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우리 정책들. 예. 아, 저는 네. 사실 뭐 저희 안 선배 말씀대로 네. 알맹이는 빠지고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금융에서도 낙하산 인사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부동산 이제 올해 출입하신 안 선배의 네. 입장에서는 너무 시원하지 않다. 근데 사실 금융적인 부분 저의 입장에서 봤을 적엔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그러면은 만약에 거품이 네. 빠진다.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은 있지만 거품이 빠진다 했을 때 그때 과연 우리의 예금을 갖고 있는 네. 은행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요새 제가 가계부채 쪽을 좀 많이 네.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융당국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거품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거품이 네. 빠진다 할 적에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때는 LTV DTI 그냥 해체시켜버려야 된다고. 방법이 없다. 네, 예. 그때는 무조건 그렇게 해서 거래량을 늘려서 네. 거품을 막아야지, 아니, 거품 붕괴를 막아야지, 그거를 그대로 꺼뜨리는 거를 냅뒀다가는 네. 일본의 사례를 봤잖아요. 저희는 네. 그게 장기 불황으로 이어졌고 그런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그게 최후의 보루인 것 같아요. 저희 금융부 네.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위험한 얘기하신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LTV, 테러가 좋아주세요. LTV 이런 거는 네. 진짜 우리들끼리는 막 얘기도 하는데 풀어라. 네. 예. 안 팀장님 어떠세요? 이 지금 얘기에 대해서.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김 기자께서 네. 이제 부처 간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네. 의견 조율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동산 역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마찬가지거든요. 주무부처인 이제 국토부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 그리고 요즘은 취득세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까지 관련돼 가지고 자기들의 또 이익이 있고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대로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율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조율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니까 네. 국민들한테 혼선을 주는 거죠. 정책 그렇죠. 혼선. 정책이 어디로 가는 건지 취득세를 깎는 건지 안 깎는 건지 그런 혼선이 크고 그게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LTV라든가 이제 DTI는 대출과 가계 대출과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가계 부채와 문제가 되는 거여서 저 역시도 지금 워낙 그게 뭐 그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네. 너무 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저는 푸는 쪽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아무리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자기 능력 밖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빚을 내고 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와 또 많이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규제는 좀 푸는 게 맞대 너무 무한정 빌릴 네. 수 있게 하는 거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 문제도 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철도노조 파업 민영화냐 아니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김현희 기자부터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또 위험한 발언 하시려고요? 네. 네. 저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시죠? 왜냐하면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제가 명칭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그 지하철 운전을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하철 기관사라고 네, 기관사. 예, 예. 예. 기관사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노동 강도가 심하거든요. 네. 거기다 또 이런 좀 정신적인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이제 자살자들의 네. 그 트라우마 정신적 그러니까 심하다고 외상 예. 그거죠. 그런 거는 진짜 외상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더 몇 교대로 나눠서 네.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물론 이제 여기서는 또 상충되는 부분이 돈이겠죠 아무래도 네. 네, 돈을 그렇게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은 뭐 이제 재정 부담도 있고 뭐 어쩌고 네. 그래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기는 한데 일단 어찌됐건 이용하는 사람은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해진다고 한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도 시민일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좀 공공 부분을 민영화시키기보다는 공공 부분의 질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 경쟁 체제라는 것이 결국은 네. 근로자들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걸 더 많이 가져올 그쵸. 것이다 라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보시는 거죠. 네. 안 팀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경쟁 체제가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든지 소비자의 복지라든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같이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 민영화든지 경쟁 체제 도입을 혹시 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너무 좀 속도를 너무 내는 게 아닌가? 네.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하다가는 결국은 모두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네.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뭐 정치권이든지 정책
담당자든지 정책 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나쁜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상당히 좀 호도가 되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을 두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인데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공 부분의 부채가 엄청나고요. 이걸 국가부채가, 이 국가부채를 넘어섰다 그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재정 괜찮다고 하지만 이걸 포함하면 또 엄청나게 부실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우석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공부문 이제 어떤 개혁을 얘기를 하실 때, 이거와 연결돼서 이 경쟁체제도 나오는 것 같은데, 공공부문 너무 방만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특히 공공 부분과 관련해서 예. 이제 그 LH 같은 경우 네. 한도시주택공사의 부채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간대요. 집 하나 지을 때마다 뭐 얼마씩 부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부채가 많다고 그 어떤 질타하거나 문제지 삼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LH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임대주택을 네. 저렴하고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원가보다도 싸게 공급하다 네. 보니까 집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LH만이 아니라 지금 공공 부분에 있어서 부채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거는 또 국민들에게 어떤 싸게 네. 저렴하게 지금 원가 이하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너무 부채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방만한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그 공공 부분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게 예? 어떤 뭐 많은 이윤을 남겨서는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정비라든가 환경이 네. 갖춰진 다음에 논의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단지 빚만 많다는 것 보고 그 속 내용은 제대로 안 보고 그걸 문제 삼는 거는 좀 그 앞뒤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머리 좋으신 분들이 정부 부처에 계실 텐데 왜 이런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도외시하는 건지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김현희 기자 보시기에는 현우석 부총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좀 많이 높이시잖아요. 파티 끝났다부터 시작해서 뭐 공공기관장들 책임지게 할 것이다 막 이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또 너무 또 위험한 발언이네. 네. 아 저는 사실 네. 이제 기관장들의 임기가 네. 그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낙하산 인사가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아, 맞아요. 이거는 위험하지 네. 않고 맞는 발언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예. 이게 정권에 맞춰 정권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니까. 네. 그 공기업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진지 제대로 알고 가는 사장들이 맞아요. 얼마나 네.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금융 쪽에서도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그 네. 이제 특별계정 그 이제 빚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네. 이제 나서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물론 그거는 이제 좀 잘 된 케이스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한 티끌모아 태산이 네.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길게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라기보다는 거기에 공공기관장들도 전문성이 좀 있어줘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굉장히 시원한 네. 말을 해주셨어요.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네. 전망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가야지 항상 이 정권과 함께 무슨 뭐 그렇죠. 노후 안식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 상당히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아, 예. 듣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YTN 라디오 앱 예스나 또 문자 메시지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경제정책과 부동산, 금융의 2013년 3대 이슈를 뽑아보는 시간인데요.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부동산과 금융 쪽의 3대 뉴스 뽑으면서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지금 연말 특집 마지막 시간 경제 기자들과 뽑는 9대 이슈와 뒷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김현희 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 가장 궁금하신 분야가 아닐까 하는데요. 부동산. 부동산 쪽 3대 이슈 안장원 기자님께서 좀 뽑아주시죠. 예, 부동산 쪽 서울의 저 3대 네. 이슈는 제가 뽑기에는 먼저 이제 집값이 바닥이냐 하는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이제 많이 내리고 한 3, 40%까지 빠지면서 네. 과연 집값이 지금 바닥이냐, 즉 집값이 바닥이란 말을 다시 오를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친 전세값이라는 말이 나올 네.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전세값. 이게 또 올해의 또 부동산 시장에서 또 큰 이슈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남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보여준 그 청약 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현장에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리고 청약자들이 몰리고 네. 경쟁률이 뭐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집값 바닥 언젠가요? 바닥은 흔히 말하기를 지나봐야 네. 알죠. 지나봐야 네. 좀 아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수도권 집값이 계속 빠지다가 올해 지난 8월 828 대책 8월 28일 날 나온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 수치상으로는 보고 하면은 그 수도권 집값도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네. 거래도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그동안 이제 장기 침체 기간 동안에 집을 이제 안 사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집을 다시 사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도 늘고 가격도 오르자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연구기관들 사이에 바닥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집값이 과연 바닥에 근접했다. 또는 뭐 집값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바닥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정책하신 분들도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예. 828 예.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게 진짜 효과가 나타났느냐는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모든 대책이라는 게 대책이 넣으면 항상 바로 단기간에는 그 효과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몸이 예. 아프면 무슨 약이든지 일단 먹고 나면은 네.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서라도 조금 낫게 되니까요. 계속 나을 예. 거냐가 문제가 되겠죠. 실수요자들에게 집을 사라라고 하는 것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 대책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집을 빚내서라도 사도 될까요? 아니면은 뭐 내 돈으로만 집을 사시는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 많이. 그렇죠. 예. 예.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이 그 저 지난 8.28 대책에서 제일 큰 대책이 이제 공용 모기지라고 네. 해가지고 1%의 아주 싼 이자로 집을 사게.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그 원칙이랄까 기준 가운데 하나가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정부에서 집 사라고 하면은 집을 사는 게 일단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이 필요한데 언제 사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은 그런 흔히 말하는 실수요자들은 이번 기회에 집을 사는 걸 한번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만 집이 이제 자기 돈만 갖고 사기는 사실 힘들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예. 집값이 워낙 비싸고 하니까. 아, 그렇지만 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을 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어떤 소득에 비해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네. 충분히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은 집을 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는 거는 그건 이제 하우스포어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대책들과 어떤 추세적인 걸로 볼 때 집값이 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지금 내년 집값 전망도 뭐 많이 오를 거다는 전망은 거의 없지만은 지금 대체적으로는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예. 김현희 기자는 어떠세요? 부동산 뭐 집 문제 뭐 특별히 없으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난리였던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저는 사실 문제는 없었어요. 아 네. 예. 네. 뭐 전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없었나 봐요. 예. 저는 이제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그러시구나. 집을 예. 이미 샀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전 안 선배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좀 더 첨부를 하자면 지역을 잘 가려야 되지 않을까. 아, 재테크를 네. 잘 하셨나 봐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아, 요새 사실 하우스푸어들이 가장 많이 네. 이제 나왔던 곳이 아무래도 이제 저기 경기도 김포 네. 뭐 청라 그런 쪽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정말 급부상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집단대출도 받고 중도금도 네.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예. 결국 집단대출 연체율은 정말 지금은 잡혔지만 작년에 정말 끝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가서 결국 그게 하우스포어가 돼서 금융감독원에서 대책을 이제 내놓을 만큼 네.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걸 보면 지역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아, 제가 강남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강북이나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도 이제 좀 본인이 손실을 입지 않고 아니면 정말 예. 내가 그 지역에서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야지 그 지역에서 내가 돈을 벌 거야라는 마인드는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미친 전셋값은 집을 안 사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자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사야지 돼요. 예. 사야지 되는데 이런 식이라면 선진국처럼 그냥 이 월세가 대세가 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으면 또 안 사야지 됐나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예. 안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집값이 예. 많이 오를 때는 이제 집이 그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었고 네. 재테크는 최고였죠. 그냥 뭐 1년에 몇 천만 원씩 오르고 했으니까. 안정감도 주고요. 내 그렇죠. 집이라는. 예. 예. 그때는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집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재테크식으로 돈을 집으로 집을 돈을 많이 벌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집값이 좀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은 그 제 생각은 집이 나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집을 샀을 때와 전세로 살 때와 월세로 살 때의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집을 샀을 경우에는 주거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물론 뭐 대출 이자가 나가고 하겠지만 네. 하지만 전세라든가 월세를 살 경우에는 그 2년마다 이사를 해야 될 수 네. 있는 상황도 오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에 따른 어떤 다른 불편함이라든가 네. 어떤 심리적인 위축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비용을 가지고 비용과 자기 소득 이거를 따져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아까 김 기자가 지역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 역시 제 생각에는 집값이 많이 오를 지역을 선택하지 말고 네. 자기가 살기 좋은 곳 예.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소득 수준이 있을 테고 비용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이 있을 거 그리고 자기의 어떤 출퇴근이라든가 네. 생활권에 맞는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게 제일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집값 잡기 위해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더 이상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예. 한탕을 할 대상으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집은 진짜로 투기의 예. 대상은 아닙니다. 진짜로 살기 위한 예. 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하고 그럴 때 이제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계속 후속 대책을 내놓으면서 발표를 했고요. 그때마다 전셋값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효과는 전셋값을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예. 70주 연속 올랐다 뭐 이런 예, 예. 통계도 있었고요. 예, 예. 예. 전세 시장을 보면은 그 일반 그 매매값과 달리 수요와 그 공급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데거든요. 전세 시장이 제일 어찌 보면 실수요 시장인데 네. 전세값을 제일 잡는 방법은 말 그대로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전세집을 늘리면 되는데 네. 예, 그런데 집은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건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 내에 그 주택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대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요를 줄여서 그 안정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세 수요 가운데 지금 주택 시장이 집값 전망이 불안하다 보니까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그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방법. 그래서 이제 매매 시장의 거래를 좀 활성화하고 집값을 좀 활성화시켜서 네. 그런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그 정책이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8.28 대책도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정책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 전세 수요를 좀 매매로 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청약열풍은 그런 가운데서 좀 신기한 부분도 있었어요. 좀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청약열풍은 무엇보다 예. 올해 말까지 정부가 그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에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네. 주겠다는 이 혜택 때문에 흔히 일부에서 말하기로는 양도세 면제 마취 효과라고도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청약열풍이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또 금융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자가 뽑은 금융계 3대 뉴스. 일단 세 가지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해 주시죠. 아, 세 가지로는 제가 뽑은 네. 거는 이제 뭐 올해 5월부터 뭐 STX 그룹에 예. 이어 동양그룹 사태 등 대기업 구조조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 해서 나온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좀 허리가 피셨는지와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가 돼서 그냥 네. 한번 뽑아봤는데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제 철수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아, 굵직굵직하죠. STX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뭐 부실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그랬고 특히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도덕적 해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김현희 기자의 단상을 좀 들려주시죠. 아, 사실 금융 쪽에서는 네. STX나 동양그룹은 시간 문제였어요. 시간 문제였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조조정하느냐에 대해서 좀 그랬는데 네. 이제 사실 뭐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이제 경기가 부진했다는 점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동양그룹은 예, 네, 그쵸. 뭐 건설 있고? 그쪽이니까 예. 그래서 했는데 뭐 지금 이제 1달러 됐으니까 이제 뭐 CP 투자하신 분들 이제 좀 구제해 주시고 그러면 예.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안 팀장님 주변에는 동양그룹 CP 샀다가 피해 보신 분들 없었나요? 예, 예, 제 주변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 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채권이든 이런 쪽은 네. 제가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에 다 손을 틀었기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예. 예. 학습 효과가 있어서. 예. 근데 동양종금 때부터 뭐 동양을 CMA도 많이 팔았었던 곳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망하기 하루 전까지 동양증권을 통해서 이렇게 팔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김현희 기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말하자면 네. 예, 뭐 어떻게 보세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성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당국이야. 네, 당국이야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과연 그 사람들이 이제 성실하게 성실 상환자로 이제 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거기에 네. 후속으로 이제 일자리와 그 사람들이 이제 소득을 계속 창출하게 해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문제까지 이제 더한다 그러면 이거는 금융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아직까지는 성공을 논하기보다는 좀 이제 첫 스타트는 끊었으니 네. 이제 뭐 한
이제 내년에 좀 더 봤을 때 이제 1년 돼가잖아요. 네. 1년 한번 체크해 보면 좀 그게 진짜 성공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 가계부채 쪽에서 물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70% 이상을 네. 차지하긴 하지만 이제 이번에 뭐 양적 네. 완화가 축소되면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또 이제 중산층들도 이제 같이 네.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책은 계속 꾸준히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하나 둘씩 빠져나갈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차례대로 이렇게 다 나가니까 왜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예. 이제 현지화 전략의 부재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도 금융회사들, 국내 금융회사들 해외 현지에서 현지화 전략 정말 못한다라고 네. 비난도 많이, 지적도 많이 받는데 네. 외국계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내 금융시장을 좀 얕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국내에 맞는 어떤 금융 풍토에 맞는 영업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설파를 하려고 했다고 네. 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저는 이런 예.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항상 이게 무슨 봉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많이 네. 들고 좀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테스트보드가 되는 느낌이죠. 예. 와가지고 좀 실험해보고 예. 예, 뭐 잘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잖아요. 싹 들어왔다가 또 싹 해먹고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글로벌 시대는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참 예. 예, 부동산이나 건설 쪽에서도 일부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렇죠. 예, 예. 큰 건물들도 우리 그렇죠. 또 막 파탄 났을 때 엄청나게 예, 예. 사들이고 그렇죠. 예. 외환위기 때 아주 폭락했을 때 사가지고 네. 나중에 되팔아서 맞아요. 예, 예, 나가고 예, 참 그게 돈에 눌리기 때문에 또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은 예. 그럼 이렇게 그 새 기자분들이 올려놓은 아홉 개의 뉴스 위에다가 제가 하나를 살짝 얹어보겠습니다. 고명이라고 해야지 되나? 제가 뽑은 뉴스는 경기 활성화 하려다가 경제 민주화 어디 갔니? 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를 살리려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선 전에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해서 정권 초기에는 계속해서 이 경제 민주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어요. 통상임금이라든지 그렇죠. 예, 예. 성과는 있었는데 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은근슬쩍 재계에서는 예, 이번에 예. 또 상공회의소 회장이신 박용만 회장이 또 그러셨는데 상당히 유감이다. 뭐 이런 말도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 얘는 집 나가선 안 될 애 같거든요. 예. 경제민주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경제민주화, 네. 경제 살리기를 보는 시각이 좀 네.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서로 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걸로 네.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걸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민주화가 경제 활성화, 경제 살리기의 기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경제 민주화는 제 생각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어떤 효과나 이익을 볼 수 네. 없을지 몰라도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원칙과 기본적인 체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에 해당하는 네. 어떤 제도적 정비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네. 꾸준히 시행이 돼야 되고 그걸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기본 전제 조건과 체력을 뭐 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좀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맞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내년 경제 어떻게 보시는지를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안장원 기자님. 내년 경제에 대한 제 뭐 희망이나 바람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부동산 주택 시장의 경우에는 렌트 푸어라든가 하우스 푸어라든가 이런 각종 신조어가 많았는데요. 그런 신조어가 내년에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조어는 기자님. 안 좋으니까 나오는 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내년도에 이제 뭐 세계 경제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이제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 분들이 좀 이제 그렇게 좀 무너지지 말라고 양극화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경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